제7강의 7번부터 또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먼저 찾아볼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준비를. 유진이가 할 것 같아. 자, 먼저 찾아봐, 뭐 있어? 자, 첫 번째 단락에 인팩트 보인다, 그지? 형광펜. 또. 두 번째 단락 처음에 of course 이렇게 보입니다. of course 또. However 보이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또 if truth be told라고 보입니다. However가 두 개나 있네요.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도 however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however가 또 있어요. 그죠? 됐나요? 오케이, the thing is 주어죠? 그걸 잡아도 되는데 그걸 모를 거니까 또 숨겨진 게 또 있긴 있는데 혹시? 응? 숨겨진 게? 보통 숨겨진 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 observe 통감해줘, observe 서베이가 뭔데? 조사잖아, 조사. 지금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밑에 세 번째 another survey 인용이 두 번 나왔어. 아, 무슨 조사를 인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자 문제 풀 때는 빈칸을 먼저 풀라고 했어요. 빈칸이 있는데부터 자 빈칸이 밑에서 네 번째 if부터요. 맨 끝에 others까지 자 꺽쇠 표시 일단 해놓고 꺽쇠 표시 해놓고요. 자, 이 부분부터 맨 끝에까지 꺽쇠 표시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딘가. 자, however가 두 번째 단락에 있죠. however 시작하는 we can 거기서부터 그 문장 끝나는데 we do까지 일단 꺽쇠 표시하시고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this부터 people까지를 일단 꺽쇠 표시해놓자. 가볍죠? 최소한의 미딩으로 답을 추론할 수 있는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무조건 빈칸부터 봐야 되죠. 자, 유진이가 해보겠습니다. 자, if부터 해볼게요. 아니야. 진실이 말한다. 진실이 말해 진다면이죠. 여기 if부터 told 1번가로. 야, 진실이 말해지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해. 단순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이 말이지. 어? 사실대로 말하면 너나 사실대로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야? 뭐 in fact 사실상 그런 같은 거야.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옆에다 강조 이렇게 써도 돼. 강조 시작. 어? 우리 좀 몇몇이? 창의적. 오케이, 더 창의적이고 더 honest 정직하고 funny 웃기고 한다고 그래. 근데 여기에 핵심이 어디야? Italic는 무조건 강조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are 물결쳐 일단 are. 우리는 진짜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진짜 더 몇몇이 더 창의성이 있고 honest하고 funny한 than 세 번째 어? 비교 more 세 번째고 than 세 번째 비교는 나오면 대조 강조야. The average person이니까 보통 사람, 평균 사람보다 어떤 애들은 진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웃기고 정직하고 그래. 어떤 애들은 진짜 그래. 아 그래요. 어? 보이네. 벗어. 진짜? 하지만 이해가 안 그렇지. 그럼 대립 상황이야. 뭐랑 대립해 지금? 벗을 기준으로? Some of us 물결, 그 다음에 half of us 물결 두 개가 반대야. 야, 우리 중에 진짜 몇몇은 진짜 똑똑하고 몇몇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맞지? 그럼 여기 아야. 다음. The thing is 상황은 문제는 이래. 자, 문제는 이렇게 잡아. 문제는 이거다. 문제는 이거야. 자, 옆에다가 문제는 옆에다가 비판적. 비판적.
그 앞에는 얘기했잖아. 야, 우리 중에 몇몇은, 자, 사람이 있어야. 아, 예. 얘는 뭐, 크리에이티브 하든. 나머지들은 안 그렇대요. 그지? 이게 현실이야. 문제는, 시작. 문제는, 우리는 눈이 멀었다. 오케이. 블라인드는 뭐야? 블라인드는 보는가 안 보는가? 장님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be blind to. 자. 이렇게 하면 A를 보는 거 안 보는 거야? 응? A를 못 본다는 거지, A를. 응? A를 못 본다고 해요. 자, 우리 자신의 뭐에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뭐를 몰라? 사고한 뭐에? Illusion. Illusion. 착각. 5번엔 차이.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 자신의 착각이냐? 아니면 우리의 차이냐?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 while부터요. 마이너스까지 1번 거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이너스, 어떤 편견, 편향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남들 안에 있는 바이어스, 어떤 편견, 편향을 감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조금 내용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뭔 말이냐. 자, 우리 자신의 편견을 인식을 못한대요. 자, 물결. Do not recognize 물결. Do not recognize. 인식을 못한데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잖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야. 그럼 앞에 뭐랑 같은 말이야? 아, 그렇지. 여기 해야지. 그게 블라인드지. 블라인드 지금 뭘 몰라? 바이어스 우리의 편향을 몰라. 그럼 이거 바이어스 어디로 가면 돼? 빈칸으로 가야지. 그치? 그럼 이 편향 치우친 생각 이게 빈칸인 거야. 됐어? 잘못된 생각. 요게 빈칸이야. 자, 올라가 볼까? 그럼 느낌은 이제 4번이 살살 온 거야. 자, 올라가서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해볼까? 이것은. 왜? 오케이. 끝습니다. 거기서 끊어주고요. 디스 세 번째. 디스는 무조건 뭐라 그랬지? 앞문장이야.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단락에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뭐가 있었냐면 서베이 해가지고 무슨 조사의 결과를 인용한 거야. 어? 근데 조사 결과를 디스라고 받았단 말이야. 그럼 앞 문장은 전체 다 받은 거야. 위에 내용을. 어? 첫 번째 단락이 불가능하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위에는 다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와, 틀렸다는 얘기지. 위에 조사가.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보다 낫지 못할 수 있다. 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을 수가 없다. 대세번치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물겼죠. Most가 지금 키워드. Most. 자. 우리는 밑에 거랑 생각을 해야 돼. 자, 밑에는 이거였어. 봐.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우리 중에 어떤 애들은 똑똑하고 어떤 애들은 안 똑똑하대. 자. 편견. 아니, 잘 봐봐. 우리 중에 어떤 애들은 똑똑하고 어떤 애들은 안 똑똑하대. 맞아? 아니요.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어떤 애들은 또, 야 우리 중에 이만큼은 똑똑할 수 있고 이만큼은 아니지. 맞지? 자, 그 말과 지금 읽은 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게 이해가 돼? 이게 같은 말이라는 느낌이 오나? 그렇죠. 자, 대부분의 자, 100명이 있어요. 와. 잘 봐봐. 100명이야. 100명을 대부분이라고 보자. 야, 100명이 100명을 하나하나가 자, 야, A가 대부분에 속한 사람이야. A가 나머지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없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자, 100명이면 99명이 나머지보다 무조건 낫다라고 할 수 있나?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면 여기에 다 들어간 사람이 나머지 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 중에 몇 명보다 낫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지가 다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머지 몇 명이 잘났고 나머지는 못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거야. 그래야 얘 말이 얘 말이야. 어떤 애들은 똑똑하고 어떤 애들은 안 똑똑하단 말이야. 대부분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영어를 잘할 수는 없지. 대부분이 나머지 대부분보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응? 이해되나? 안 되죠? 자, 쉽게 얘기해서 다시. 대부분이라고 해버리면 대부분이 포함이 다 돼버리지. 여기가 100명인데 여기서 한 10명은 나머지 대부분보다 똑똑하다 이런 말은 되지. 그치? 여기에 대부분은 대부분보다 똑똑하다 이런 말은 성립을 안 하지. 맞아요? 그럼 양쪽이 다 대부분이 들어가니까 성립을 안 하잖아. 누군가를 못나야 누군가를 똑똑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대. 자, 이해 못했다 치고 자 however로 내려갑니다. We can 그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믿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대조인데요. 위에 거는 most people cannot be better than most people. 이거는 시제가 현재로 돼 있단 말이야. 옆에다 써. 현실. 현실은 야 모두가 모두보다 잘날 수는 없지. 일부만 잘날 수 있는 거잖아. 자 정리합니다. 아 어려워. 이게 현실이야 밑에 거. 자 위에 most가 most보다 잘날 수가 없다. 네? 지금 표현이 어려워졌네. 요 말이 요 말이야. 밑에 거는 같은 말이야. 야 대부분보다 잘날 수는 없지. 일부만 잘나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이지. 그게 밑에 써 있단 말이야. 일부가 잘났고 일부는 못난다. 같은 말이야. 그지? 그러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다 잘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시작. Believe의 물결을 쳐야죠. Believe가 지금 이탈리아어로 있단 말이야. Believe 한단 말이야. Believe. Believe. 우리는 믿어요. 뭐라고? 우리는 at a high end. 끊어. at the high end. 높은 끝에 있다. On the most possible attribute. 과목과 on the top attribute. 대부분의 가장 긍정적인 attribute. 특징에 있어서 최고 위에 있다. 잘났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더 잘났다. 우리 모두는 지가 잘났다 이렇게 믿는데. 자, 그 believe 밑에다가 빌리브 밑에다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써. 믿음, 생각. 됐어요? 잘 봐. 그러면 most people, most 달랄 수 없다.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각, 요거랑 지금 그러나로 대립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뭐? 최고라고 생각한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러면 이 말이야. 모두가 다 잘났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최고가 아니지. 왜냐면 다 다르단 말이야.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지. 일부만 최고가 된단 말이야. 자, 봐봐. 그래서 연결해야 돼. 그럼 밑에 빈칸 봐봐. 진실을 말하면, 옆에다 써. 현실이야, 현실. 써. 현실. 자, 현실이야, 현실. 이거 아니고, 이거. 현실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 말이야. 어? 근데, the thing is, 문제는, 야, 현실은 똑똑한 놈이 있고, 안 똑똑한 놈이 있는데, 현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 눈이 멀었단 말이야. 뭐 하고 있다고? 믿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된 생각을 두 글자로 하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편견,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편견. 그럼 그걸 어떻게 보라고 그러냐? 자, 지금 아까 however 그, 밑에 아까 우리 주제문 쳤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 Superiority Bias라고 부른대요. 그게 우월성, 우수성에 대한 편향 이렇게 부른대. 어려운 말로 우수성에 대한 편향. 이거 지가 남들보다는 무조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가 없지, 현실에. 모두가 다 지가 잘날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빈칸은 잡았죠? 그럼 제목은 뭐겠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틀려?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틀려?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어딨어? 3번. What I believe. 괄호 What I believe. 괄호 I am. I believe는 삽입됐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 Is that, 그것이. That's에 붙이고, 그게 바로 앞문장이고, 그것이 correct 맞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렵죠?